우아하고 도회적인 느낌의 아주 세련된 의상으로 입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연기뿐만 아니라 미모에서도 정말 눈에 띄는 그런 배우죠. 단연 독보적인 스타일로 함께합니다. 가운데로 모시겠고요. 네, 안녕하세요. 멋진 포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서 네, 조금 각도를 오른쪽으로. 그렇죠, 역시 아십니다. 레드카펫 포토존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짜잔,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자, 일단 그 미모가요, 방부제 미모라는 얘기를 어떻게 좀, 네, 듣죠? 많이. 이제는 식상하나? 그런 표현은 변치 않는 미모의 비결을 뭘까요? 일단 이렇게 젊은 기운들이 있는 곳에 네. 빠지지 않고 네. 탄속하려고 애를 쓰고 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팁들을 항상 간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열정적인 모습 때문에 이렇게 변치 않는 미모를 유지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그 작품에서의 연기력은 뭐 빼놓을 수 없고요. 변신해서 능하신데 자 이렇게 오늘 또 의상 자체도 굉장히 다른 배우들이랑 달라요. 컨셉이 있나요? 일단 가을 겨울에는 저희가 코트를 즐겨 입잖아요. 네. 그 기본 아이템에 화이트 컬러로 우리 또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페스티벌에 어울리게 예, 분위기를 연출해봤습니다. 역시 베테랑 연기자답게 뭔가 이 컨셉을 뭐 야한 쪽이 아니라 정말 세련되고 멋진 색깔을 뽐내주신 게 인상 깊었습니다. 야한 것도 있어요. 있어요.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번엔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변치 않는 모습, 열정적인 모습으로 활동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환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해서 오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스타를 또 만나봐야겠죠. 계속 뜨거운 열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배우인데요. 아, 이분 또한 나이를 이제 배우죠. 정말.